실물들이 그렇게 클 줄은. 그러니까 2차전 때 그렇게 훅 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소련이 얘 만들기 전에는 진짜 막 장난감 같은 탱크 만들었고 프랑스도 그랬었고 근데 독보적이었잖아요. 걔들이 압도적으로 끌고 나가. 소련이 잘된 건 쪽수가 많아서 그 쪽수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애들 된 거였죠. 미국은 정말 웃겨갖고 엔진이 크면 차체를 키우는 애들이라 맞아. 진짜 셔먼 탱크 그렇게 높을 줄 몰랐는데. 그 영상 가서 보니까 되게 예, 높더라고요. 엄청 옛날에 막 저기 막 대공원 같은데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. 예, 너무 높더라고요. 그니까요, 그게. 그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막. 왜 이렇게 높을까요? 그러니까 엔진이 커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. 걔는 다큐멘터리 보니까 고장이 잘안 나가지고 샤먼이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참 미국 차들도 그러고 미국 차, 독일 차, 일본 차, 영국 차 이렇게 보면 진짜 탱크 만드는 거야, 자동차 만드는 거야. 별 아, 차이 없는 것 그렇겠다. 아니,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같더라고요. 미군 전차병인데 노르망디 그때 싸운 타이거한테 맞는 거 그것 때문에 화를 내기는 하는데 또한 3, 4일 동안 그 진흙탕 속을 셔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 때문에 뭐 편했다 또 이런 얘기는 또 하더라고요. 보니까 그러니까요. 할아버지들 나와서 아, 근데 그 탱크 안에 6명이나 들어가 있었으니까. 와, 그러니, 돌아버리죠. 커야 하지 않았을까? 사이즈가 커야 6명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?